그러니까 이제 갈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는 정치는 계속 할 거다. 아, 정치는 그리고 자기 세력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그것이 뭐 당을 만들든, 재단을 만들든, 뭐 이런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고 갔다라고 저는 정치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겠다, 이거 같이 이제 힘을 모았던 분들은 그러면 할것 같으면 당을 만들어서 그런 거 그렇죠. 하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많은 분들이 강하게 느끼고 있고, 또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언제냐고요? 뭐 10월 보선까지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정당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 정당을 만드는 전 단계에서 그래도 원내에 들어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그 이미지적 효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당을 만들어서 가지만 그게 시간 이전에 할수 있는 개인의 활동이라고 한게 과연 뭐냐? 그냥 재단의 이사장으로 남는 거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가능한 보궐선거에 가서 원내 일단 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돼야 되는데 지금 4월 보선은 2월달이 돼야 확정이 되는 지역들이 몇개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양 정당들의 기득권이 충분히 있는 지역에서 지금 이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고 10월이 좀더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도권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일정 부분 또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 일단은 정치개혁 과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중앙당이 비대한 정당을 만들기보다는요, 지역의 시도당들이 좀더뭐 후보 추천권이라든지 또 당원 결집이라는 이런 순수한 기능을 강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분산형 정당 체계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당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만 사실 지구당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역의 정당 조직을 뭐 지구당 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법적으로 지구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돼 지금은 없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당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체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안에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유로운 자기네들 내부의 추천과 경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중앙당 지도부는 최소화시키는, 거의 그냥 사무기능 정도로. 지금 아니요, 저는 뭐 상황에서는 참여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조언 그러니까 정도? 계속해서 해왔던 역할대로 그 자문과 지원이라고 하는 자문과 지원. 그런 측면이고 아마 선수들은 정치 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네, 해야 한다. 원한대로 원하는 그 원래대로 이루어진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 그때 고민했던 건 그래요. 저희는 그 제가 언론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이주를 좀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좀할수 있는 여지. 무조건 공무원 수를 거기에 가장 기반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야 이게 사람 이사 오는 사람도 생기고 상권도 형성이 되고 뭐 이러는 거지.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뭐뭘 국회 분 이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어쨌든 공무원을 최적화해서 여기에 집어넣는다. 지역으로 놓고 보면은 호남이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아요. 강하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나 이런 것들은 충청도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추구하는 가치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실리적이고 그다음에 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뭐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 현실과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하는 유권자들이거든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충청도 사람들이 안철수를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뭐 얘기하는 거나 뭐 이런 내용들에 근거해서 보면 물론 이제 뭐 덥석 뭘 약속해 주거나 또 이런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충청도 사람도 덥석 뭘 원하지는 않아요. 또 보면 약속을 안 지킨 거는 화가 나지만 덥석 뭐를 갖다 준다 또 이거에 또 이렇게 계산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하는 것과 가치는 안철수를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 네, 그래서 오히려 미래의 어떤 지도자에 대한 투자는 나는 충청이 더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그 전망 투표를 많이 해요. 맞아요. 이 충청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새로운 리더십과 전망성이라고 하는 게 이 충청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걸로 가는. 그래서 이제 뭐 영원한 지역주의 뭐 이런 낡은 프레임은 좀 벗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궁합을 좀 잘 맞춰보면 새로운 지도자와 뭐 안철수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이 잘 궁합 맞추면 과거의 무슨 영호남의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어정쩡한 포지셔닝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가치로 사실은 지지하는 세력으로 충청도 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